과장님, 1월 달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 뭔가요? 1월 달에요? 아무래도 모델 하나보다는 네. 네, 아무래도 좀 트라이앰프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게 클래식 라인이긴 하죠. 그 다음에 어드벤처, 그 다음에 로드스터 순서로. 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냥. 근데 올해 좀 겨울이 안 춥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많이 모아지고 계세요. 저번에도 뭐 이렇게 T120 그냥 바로 계약되고. 오늘 방금 오신 분은? 그분도 T120. T120. 앞에서 그 교육받고 있는 여자분은 스트리트 트윈. 스트리트 트윈. 근데 아까 오신 분 남성분도 그냥 여기 보고 그냥 바로 결정하신 거예요? 아니, 어제 한 마감 때쯤에 오셨다가 이제 밤에 또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그냥 다른 원래 생각했던 걸로 하신다고. 색상 고민하시다가. 아, 색상이요? 네. 그러면은 그 블랙 에디션이 아니면 블랙의 유광 블랙 하셨던 거. 아, 유광으로? 네. 저번에 뭐지? 주말에 오니까 커플 뭐지? 좀 나이 좀 있으신 그분은 아직 안 오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분들도 그때 바로 결정했죠? 그 블랙으로. 그때 제가 자리 아마 없었어가지고 그분들 있을 때. 예. 아마 다른 거 하느라 제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. 아. 그냥 또 위에 계신 서비스, 뭐죠?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? 서비스 센터 과장님? 그 팀장님이요? 네, 정부 팀장님. 그분한테는 이제 나중에 좀 간단한 과정 있잖아요. 보통 도착하면은 언박싱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. 과장님이 지금 뭐 안 타고 계시고요? 그냥 회사? 신차 나오면, 그러니까 시승차 처음에 준비되면 대부분의 길들이기를 맡아서 하고 있죠. 보통 길들이기가 보통 몇 킬로라고 그러죠? 1600킬로. 600이요? 네, 1600. 아, 1600? 네. 이제 초기에 대략 한 1000킬로, 대략 1500까지 이제 신경 써서 주로 하고. 그럼 뭐 RPM을 막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. 네, 기준이 이제 그 탱크 위에 나와 있잖아요. 그대로 0킬로부터 480? 까지는 4000rpm까지, 그 다음에 900cc는 5000rpm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길들이기를 웬만하면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이제 시승차로 운영을 해요. 아, 그래서 그 잘 모르신 분들은 거기 탱크 위에 있는 사진 찍어가라고 하는데 그건가요? 네, 그거 보고 이제 그러니까 RPM 계기가 따로 없는 차량들은 이제 그게 그냥 다 수치로 안 나와 있고 그래프로만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거 있는 차량 이제 사진 찍어서 그거 보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. 지금 가드 같은 거를 지금 안 해놓은 상황인데 그거 뭐 하나씩 하면 되겠죠?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그 파츠 선택하는 순서를 첫 번째가 이제 차를 보호할 만한 프로텍터류들, 뭐 엔진 드레서바나 뭐 엔진 프로텍터. 포크슬라이더 순서로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은 잘 추천드리진 않아요. 다 고객님들 취향 따라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기능적인 거. 윈드스크린이라든지 뭐 사이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파츠들로 선택을 하시라고 권장을 많이 드리죠. 드레스바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짧잖아요. 그게 일반 우리 엔진가드라고 불리는 뭐 다른 브랜드 네. 다른 좀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오긴 하죠. 트라이앰프가 그러면은 그 T120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뭐지? 그 파이프라인 옆에 쪽에 이렇게 빠지잖아요. 네, 약간 삼각형 형태로 네. 네. 그 정도면은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도 그러면은 근데 그 이쪽이 그냥 손상이 되는 거 드레서바나 이런 프로텍터류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크는 이제 앞뒤 바퀴가 두 개만 있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는 우려 때문에 이제 보호할 만한 파츠를 쓰는 건데 그게 100% 다 보호해주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한 거를 이제 최소화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
그러니까 드레스오빠가 하는 역할은 이제 주로 엔진 상단부.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언프 차량은 이제 머플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매니폴더나 이런 걸 치게 됐을 경우에 매니폴더만 찌그러지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실린더 헤드 배기구를 이제 깨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눌리니까 헤드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좀 비용적인 게 많이 커지게 되니까 그거 플러스 이제 탱크도 이제 순정 파츠는 이거 탱크를 교체하려면은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이 뭐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은 드레스퍼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시죠. 그러면 혹시 현재까지 막 드레스바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꿍한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. 그거에 대해서 막 뭐 이게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. 드레스바 때문에요? 네. 드레스바 때문에 그러니까 덕분에 네.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꽤 계시고요.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셨던 분은 아직은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바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. 그 가드가 네. 전체적인 부분을 가드 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네. 딱 공했을 때 아이씨 이거 지금 보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아직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오해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던 분들은 계시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. 이게 100% 이제 뭐 차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부분 파츠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파츠다라고 이제 안내를 어차피 또 구매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또 네,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과장님들 통해가지고 다 100% 이제 듣는 대로만 믿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사실적으로 네. 말씀드리니까 또 그러니까. 100인데 200으로 얘기를 드리진 않아요. 아, 맞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저도 느낀 거지만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다른 매장에 가면 약간 좀 립서비스가 좀 있잖아요. 이게 이 차는 어떻고 이게 되게 좋은 장점들만 좀 얘기하는 편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제가 다른 데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서 잘 몇 군데 저도 가봤는데 막 그런 데가 있었는데 뭐 근데 여기 왔었을 때는 되게 솔직히 하셔가지고 네, 솔직하게 팩트만 말씀 뜨겁냐? 이러고, 뜨겁다. 안 뜨거울 수가 안 뜨거운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과대 광고하면 안 되죠. 네. 항상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딱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도 니그립이 딱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 저기 뜨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물어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데 다 보통 대답이 이거 뜨거워요? 그러면 아 별로 안 뜨거워요 약간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뜨겁지 않아요. 안 뜨겁다고 이제 안 뜨겁다고 하면 거짓말이죠. 그게 더 문제죠.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돼서 그렇죠. 이거는 잘 잘라서 쓰겠습니다. 네, 잘 주세요.